손길 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자,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숫자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슈퍼 서프라이즈를 원했던 투자자들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파른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돌파를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고 또 그 명분을 실적에서 찾고 싶었는데 단순 서프라이즈 수준의 이 실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반도체주가 밀리니까 오늘 거래소 쪽 분위기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현물시장 매도를 하면서 오늘 지수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밀리면서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부분을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 체크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2차 전지 쪽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밸류업 관련 모멘텀이 부각되는 자동차와 금융주도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89% 밀리고 있고요. 2,6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정말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까지 매도에 대량으로 합세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760이 무너지고 75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낙폭도 키워가고 있는데요. 자, 역시 시장이 기울기에 반응한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 앞서 정진앵커가 설명한 대로 엔비디아 실적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만 성장세에 물음부호가 붙으면서 지금 이 국내 반도체 주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빠진 수급이 제약 바이오로 옮겨갔는데요. 또 오후 들어서는 이 제약 바이오에서 또 2차 전지 쪽으로 옮겨가면서 2차 전지 쪽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는 기분인데 계속 관망만 하다가 어떤 점수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점수만 잃어버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답답한 심정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잘 투자 전략 세우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딜사이트 TV 마가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반도체주 줄줄이 밀리고 있는데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될지 보수적인 전략 필요할 건지 궁금합니다. 전략 세워보고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또 속보로 전해드렸던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 굉장히 공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놨습니다. 시사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바이오주 옥석 가리기 전략 짚어보고요. 2차 전지 이제 다른 시선으로 봐도 되는 건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시장 반응은 쇼크였습니다. 사실 숫자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찍었고 가이던스도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블랙헬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건지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 블랙헬이 걸림돌이 됐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반도체주 전략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하락을 좀 기회로 활용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시면 어저께 종가 부근에 끌어올렸던 SK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모두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양상이죠.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반등이 없었다면 더 내려갔겠죠. 그나마 어저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큰 폭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전저점까지 급한 하락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오늘 급락할까가 아닙니다. 오늘 뭐 급락할 수 있죠. 뭐 당연히 밸류가 높은 종목이니까 뭔가 전망 하나만 바뀌어도 급락할 수 있는데 네. V자 반등을 통해서 추세가 붕괴될 뻔한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어저께 장중 2% 빠지고 오늘 만약에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 7% 빠지면 고점에서 또 10%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0% 하락은 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는 하락 추세로 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드리고 싶은 가장의 핵심 포인트는 더 이상 AI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 AI는 장기적으로 성장하지만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같이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뭐 조금 이따 2차 전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계속 네. 확장해왔고 하이브리드를 통해서든 PHEV를 통해서든 순수 전기차든 계속 확장만 해왔습니다. 다만 착각한 게 뭐다? 성장 속도를 우리가 계속 착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뭐 제자리를 넘어서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 것처럼 AI도 그럴 위험성이 전혀 없다?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에 집중된 투자를 이제는 조금 시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정 나오고 한미반도체 조정 나오고 SK하이닉스 조정 나오니까 조정 나오면 무조건 사야지라는 시각은 버리시고 전체적으로 이쪽 비중은 상반기에 주도주였고 너무 많이 실었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좀 줄일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핵심 포인트 두 가지. 일단 추세가 바뀌는지를 확인하라. 두 번째, AI 중심으로 대응해왔던 포트폴리오를 하반기, 특히 3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바꿀 때가 되었다.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그와 같은 시각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단기적으로 뭐 이번 실적이 뭐 어떻느니 이런 거와 상관없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엔비디아의 등락보다는 이 추세 전환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AI에 대한 집착의 끈을 좀 내려놓자. 그동안 AI 주도주 흐름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포트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주 내에서 그럼 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AI와 상관없이 그냥 DRAM 반도체 자체 투자를 늘리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에 이제 장비가 깔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평택의 P4라인도 추가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던 AI 뭐 후공정이 아니고 네. 전공정부터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전공정 장비 중에서 비교적 주가도 비싸지 않은데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안 살 이유가 있습니까? 또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소부장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네.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실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적이 앞으로 올라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건식세정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PSK는 뭐 주가가 또 빠질 수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되 저는 뭐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HBM 후공정 쪽을 계속해서 외쳐왔다면 이제는 전공정 쪽에서 좀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PSK 반도체 섹터 내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주주 환원책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2027년까지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더불어서 최소 연간 주당 배당금으로 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사야 할 이유를 만들었다라면서 호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할까요? 네, 내놓을 수 있는 재료는 다 내놨는데 어저께 한 4% 정도의 반등을 보이다가 오늘은 우선주만 오르고 현대차 본주가 안 오르는 것이 답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가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했죠. 투자와 관련된 120조 투자를 얘기했고 주주환원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다음에 이제 배당금 올리는 것, 그래서 총 주주환원율을 35%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전기차의 목표를 바꾸지 않은 것,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영업 마진을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것,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정도를 얘기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현대차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건 주주환원 35%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조 투자를 지키려면 네. 선행 조건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일단 현대차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 20조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매년 뭐 12조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네. R&D도 하고 뭐 시설 투자 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매년 10조 이상의 돈을 벌어야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투자도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영업이익률 5%가 안 되던 기업이 현대차였거든요. 2023년부터 운이 좋아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다른 레거시들은 너무 못하고 전기차에서는 현대차가 선전하면서 뭐 현대의 기아차가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차의 지금 투자 방향이 어떻습니까? 전기차 하죠? 수소차 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EGEV라고 해서 익스텐디드 레인지 그 일렉파이드 그 비클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 결국 이게 뭐냐면 이미 중국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의 다른 업체들이 이미 해서 이미 뭐 800km 이상 주행하는 그런 차들이 이미 널려 있는데 이제 뭐 제네시스에 이거 넣는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게 있는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전기차가 안 되는 시기에 하이브리드로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 하이브리드 차값은 쌉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이브리드도 네. 동일 차량 대비해서 차값은 뭐 작게는 1,500에서 2,000 정도는 비싼 상황이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하이브리드도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바로 가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일부 내연기관에서 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도요다의 빈자리를 상당 부분 이제 이 현대차가 채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면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가 혼다와 도요다의 원료 하이브리드를 이길 수 있느냐는 이번에 나올 펠리시에이드 2.5L 하이브리드가 정말로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판매량을 보여준다면 그때 네.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6 스마트 스트림 하이브리드 가지고는 도요타 혼다와는 경쟁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 나올 펠리시에이드 2.5 하이브리드 엔진이 정말로 의미 있는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가격도 메리트가 있었을 때 아마 경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펠리시에이드 하이브리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요타의 라브4와 뭐 비슷한 가격 정도로 나온다면 저는 뭐 과연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현대차가 확실하게 얘기했고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배당 관련 정책과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네. 현대차의 저점은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매년 2천 원 배당을 아주 정기적으로 줬던 KT가 주가가 정확하게 일정 레벨에서 정확하게 저점을 지켜줬거든요. 근데 배당이 올라간 만큼 저점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대비 현대차의 저점은 꽤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 늘린 것 자체가 현대차의 주가를 상방향으로 폭발시키지는 못한다.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도 계속 잘 팔려야 되고 믹스 개선을 통한 이익도 계속 잘 나와야 되고 환율 효과가 한 3% 넘게 빠질 텐데 그 부분을 메꿀 수 있을 만큼의 판매 개선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뭐 조정 시에는 매수가 뭐 가능하겠지만 네. 현재 최대 높여봐야 전 세계 레거시의 1등인 도요타가 PR7배인데 PR7배 적용해봤을 때 목표 주가가 한 28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현재 가격에 사서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조정시 매수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말씀드렸던 네 가지 큰 틀 중에서 현대기아차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강력한 주주 환원책이 나온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과연 그만큼의 성장을 현대차가 이뤄낼 수 있을지 여기에는 퀘스천마크가 붙는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점이 좀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만 대응해 보자.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 내에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네, 세방전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방전지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납축전지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PHEV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미 대형 배터리가 있는데 납축전지 쓸모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확히 틀린 얘기입니다. 납축전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압전지는 일반적인 전장 제품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력을 공급하는 순간 전장 부품이 모두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 전압이 낮은 지금 뭐 우리나라 차는 여전히 12V 쓰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차들은 최근 들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48V 납축전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납축전지 하던 업체가 시장이 좀 바뀌니까 전기차용으로 하기 위해서 AGM이라고 하는 납축전지의 다른 형태를 선택하면서 납축전지 쪽이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납축전지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의 납가격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세방전지는 자기가 뭐 한 게 없는데 네. 자연스럽게 시장은 그냥 개선됐고 마진도 개선됐죠. 그래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하반기에도 실적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고요.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PHEV,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일반 ICE 같은 내연기관차 어떤 차에도 납축전지는 무조건 다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전기차나 이쪽에 들어가는 AGM 전지는 상대적으로 마진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방전지가 조금 뒤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AGM 전지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네. 현재 밸류에이션이 다 싼데 자동차 종목군들 다 싸고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싼데 그중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차에도 다 들어가는 부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뭐 납축전지가 그 중심축에 하나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의 밸류가 싸고 실적이 더 개선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진 개선으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여전히 하반기도 좋다. 그런데 가격적인 매력은 여전히 상당하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세방전지, 자동차 섹터 내에서 볼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바이오 좋은 건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호재들 나오고 있죠. 뭐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얘기 거론되고 있고요. 기대 안 했던 실적도 일부 종목에서 잘 나와주고 있고 암흑의 모멘텀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오주 내에서 어떤 종목 봐야 할지 그 옥석 가리기 전략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쪽에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쪽에서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바이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고수익을 원하신다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리스크도 크지만 당연히 마진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을 포함한 최근에 거래가 폭발하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 유한양행은 대부분의 재료가 노출된 것으로 보여요. 어저께 급등의 이유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유럽에 결국은 지금 병용치료하는 얀센의 약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러면 이게 허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한양행의 것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저께 오래간만에 외국인 매수도 폭발하고 주가도 20%의 폭발을 보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금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에서는 폐암학회가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13일부터 17일까지는 유럽의 종양학회가 열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관련된 모멘텀이 9월 초중반까지는 살아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노출될 만한 재료는 다 노출된 상황에서 뭐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당연히 안 맞지만 어쨌든 그 위로 다 상향해버린 지금의 모습은 과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유한양행에 지금 들어간 이 병용 투여제가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너무 좀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4년 전에 개발했던 뇌전증 치료제가 이제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DA 허가를 얻은 건 4년 전인데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성과가 나면서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FDA를 뚫어낸 건 엄청난 일이지만 유한양행이 한 게 아니잖아요. 얀센이 있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병용치료잖아요. 지금 단독치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또 이런 일이 금방 생길까? 안 생깁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그 제약사들, 상위 10위 제약사들은 약탈적인 그런 지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리를 쉽게 내줄 리도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타그리소라고 하는 경쟁 업체를 만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를 살펴봤더니 만약에 이게 정말로 파급력이 있다면 뭐 타그리소가 이 회사의 뭐 전체도 아니지만 그럼 네. 어느 정도 주가 충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도 지금 뭐 짱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업종 전체가 좋은 거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경쟁사라고 뽑히는 타그리소의 제조사가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말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보일 거냐를 벌써부터 밸류에이션에서 막 밸류에이션에 적용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판단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불과 뭐 몇 주 전만 해도 제약바이오 중에서 모바이오라고 하면 오스코텍과 유한양행밖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지금의 이렇게 급등한 구간에서는 전혀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종목은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이제라도 올라타야 하나 고민되셨던 분들에게 좀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됐고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올랐다라는 점,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라는 점 말씀 주셨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바이오주를 좀 좋아하지는 않는 게 워낙 바이오주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 투자하는 게 좀 무섭다라고 느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골라주실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그런 성향이라면 안 사시는 게 제일 맞아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제가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화장품이 터진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상반기에 화장품이 터진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미국 시장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도 거의 같은 그림 아닙니까? 유한양행은 지금 병영 투여를 통해서 미국 FDA를 직접적으로 통과한 거죠. 알테오젠이 왜 올라가죠? 머크랑 함께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뭐 ADC나 혹은 뭐 제형 변경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뭡니까? 타 대형 제약사와 결부돼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강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9월 달에 또 하나 통과되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바이오와 관련된 생보법 미국에서 통과가 예상이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군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상반기에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미국향 종목이었다면 지금 제약바이오도 수출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타고 가고 있는 가운데 네. 미국 쪽에 방점을 찍은 기업들이 다 대거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지금 모멘텀이 전혀 반영 안 된 종목군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네. 대형 제약사 내에서는 그나마 동아이스티 정도가 좀 남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아직 확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스텔라라의 대체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스텔라라의 대체제는 이미 셀트리온도 개발해서 갔고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개발해서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쟁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동아이스티도 미국의 허가를 지금 득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고요. 2분기의 실적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매출은 대거 늘었는데 매출보다 R&D 비용이 더 는 것이 실적이 늘어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2분기에 이 R&D 비용을 얼마나 적용했는지가 관건이긴 하겠으나 하반기에 이 R&D 비용 적용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 매출이 올라간 만큼 이익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던 스텔라라의 추가 통과 가능성이 만약에 언급이 된다면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밸류 부담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르게 그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신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효과는 떨어집니다. 지금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거의 1.5세대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면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투자 안 하는 게 맞지만 네. 그나마 좀 안 오른 종목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골라달라라고 하면 동아이스티 정도가 좀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올랐나 그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이 미국 수출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키워드를 품고 있는 종목 중에 덜 오른 종목 꼽아주셨어요. 동아, ST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약세, 이 바이오 강세 구도 속에서 감지된 변화, 2차 전지 쪽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 SDI 쪽에 또 뉴스가 나왔었죠. 이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2차 전지 쪽 이제 좀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셀 중심으로 해서 아직 뭐 가격 회복이 없는 소재보다는 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은 되지 않았나 정도의 시각이에요. 근데 지금 뭐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정부가 대책 내놨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잘 팔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 대수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전기차 어차피 주전장은 미국과 유럽과 중국인데 뭐 중국도 최근에 탄력은 줄고 미국도 탄력이 줄어들고 있고 유럽은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이런 추이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들 종목의 반등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이해할 만한 부분이 없거든요. 오히려 낙폭과 대주의 반등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도 전부 다 뭡니까? 원래 투자를 엄청나게 약속했던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전기차 시장이 죽으면서 LG엔솔과 SK온이 제일 먼저 선택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합의 파기, 투자 철회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악재 같지만 지금 오히려 반대로 호재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네. 원래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됐지만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배터리 재고가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공격적 증설을 멈춘 게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황기에 투자를 가장 공격적으로 했다가 공격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LG 엔솔이 가장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업황 자체의 둔화가 돈을 상대적으로 아낄 것으로 보이는 LG화학과 LG 엔솔의 주가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시황이 좋아지는 것이라면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더 민감하게 움직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업황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됐다가 돈을 쓰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그 풍력주와 비슷합니다. 풍력주도 금리에 네.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건설주하고 증권주가 왜 움직입니까? 금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추세 회복이 아니고 그냥 저점을 확인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아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업황 회복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반등,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안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됐을 때 우리가 미리 그래도 괜찮은 종목을 알아야지 그때 살 수 있을 텐데 그나마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느 쪽 보고 계세요? 네, 삼성 SDI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전에 2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삼성 SDI를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했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투자 왜 안 해? 그래서 LG엔솔과 SK온은 경쟁적으로 막 저가로 경쟁하면서 우리가 더 싸게 줄게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늘렸고 투자 계획을 엄청나게 세웠죠. 그때 삼성 SDI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때도 삼성 SDI는 답답하게 움직였고 LG엔솔은 네. 그냥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다가 빠질 때는 삼성 SDI도 다 같이 빠졌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고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은 박살이 났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박살이 난 종목군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나 지금 시황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계속 밝히고 있는 데는 유일하게 삼성 SDI뿐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는 업황이 회복됐을 때 LG엔솔이 간다? 천만의 말씀. 오히려 지금 오히려 공격적으로 유럽과 미국과 계속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삼성 SDI에게 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 전고체 때문 아닙니다. 전고체 어차피 2026년에 안 나옵니다. 나와 봐야 네. 뭐 기껏해야 뭐 만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가격이 워낙 지금 황화리튬이 비싸니까. 그래서 전고체는 뭐 여전히 기대일 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와 관련돼서 뭐 앞으로 뭐 100만 대 팔 거다 이런 얘기는 저 먼 얘기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기존의 배터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으로 최근 조인트 벤처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을 보이고 있는 삼성 SDI의 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느니만큼 투자를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엔솔보다는 삼성 SDI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황이 돌아설 때 가장 빠르게 튀어 오를 수 있는 쪽, 셀 3사 중에 삼성 SDI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김종규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급한 마음에 그만 이제 직함을 빼놓고 말았네요. 뭐 직함이 중요한가요? 아, 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저번에 검은 월요일 때 그때 네. 아 이때가 지금 들어갈 때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지금 반도체 주들 정말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기회입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저 진짜 욕 많이 먹어요. 그 얘기했죠. 저는 홍길동이 아니에요. 막 그 올라간다를 올라간다 했는데 욕을 먹는데 뭐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것 마냥 지금 코스피가 올라갈 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분명히 말할게요. 이 코스피 전 5,000포인트 보는 사람 중 하나고요. 5,000포인트를 본다는 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역시 언제나 뜨거운 네, 뜨거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볼까요? 자, 이 요리의 비법은 자, 얼마 전에 결혼하셔서 그런지 요리에 관심이 생기신 거 아닙니까? 아, 올해도 요생남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요생남이었고요. 뭐 조미료를 좀 많이 써서 그렇지. 네. 자, 어쨌든 늘 뭐 요리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게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잘 보는지 뭐 음식은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맛있게 만드는지. 자, 그러다 보면은 이 비법 오픈해드리죠. 이 어떻게 만드는지 베이스까지 쫙 깔아가지고 오픈 베이스 딱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자, 바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전공명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오픈베이스. 네. 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은 일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아는 종목 중 하나일 거예요. 이제 뒤에도 이제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뭐 정부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특정 인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다라고 또 표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오픈베이스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상장된 지도 꽤 오래됐던 종목이고 아무래도 뭐 네트워크 관련된 서버, 이 보안이라든지 서버 데이터 솔루션 이런 거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뭐 아마 이 서버,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뭐 때문에 오늘 추천드리는구나, 소개하는구나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은 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안 살 이유는 좀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딥페이크 확산 이후에 지금 보안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성장 모멘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딥페이크가 처음에 나오는군요. 일단은 이게 제가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뭐 100% 차트론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 뒤에도 소개시켜드릴 이제 섹터 종목 같은 경우도 이 딥페이크 보안 관련되어 있는 기술로 좀 엮이긴 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최근 이제 최근에는 흐름이 안 좋아요. 사실 뭐 2, 3일 전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 흐름이 안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패턴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어떤 테마가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맞추는 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예상하는 거는 쉽다 했습니다. 예상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관련 섹터의 종목들의 차트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 누군가가 이 관련 섹터를 의도적으로 다 관리한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차트의 흐름들이 죄다 강한 상방 흐름을 만들었다가 이제 조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
후에 차트도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이 상승 이후에 좀 하락을 나오면서 밑꼬리가 조금씩 달리는 이 저가 매수 기회가 저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눌림목 패턴을 좀 만드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반사행 모멘텀 매수주들이 너도 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AI 시대에 있어서 뭐 딥페이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딥페이크라는 이것이 갑자기 이슈가 돼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AI 생성형 챗 GPT 이런 것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예. 사실 뭐 이게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도 언제 할 것이냐 사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화재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크게 화재가 터지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배터리에 대한 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충전 시스템에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지금이라도 집어넣는다든지 이게 이제 또 딱 바뀌는 것처럼 네. 이 보안이라는 부분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중점이 됐던 시대에서 딥페이크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지 이런 보안 관련되는 영역은 이 앞으로의 AI 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사실상 보안 관련되어 있는 이 반사익을 받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보안보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이 더 큰 기업이 오픈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핵심 데이터 센터 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이제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10조 정도를 이제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남 이제 해남에다가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오픈베이스가 물론 이 오픈베이스가 뭐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앞에 뭐 보안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픈베이스와 함께 이제 자회사죠. 이제 오픈베이스의 자회사 이제 이 자회사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부터 이제 데이터 관련돼 있는 무언가를 하겠구나를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뭐 관리 아닌 분석 이 시스템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분야 관련해서 토탈 솔루션 분야 이런 것들이 이 사실 자회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오픈베이스가 또 관리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 그 자회사가 이런 누가 봐도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끝이 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뭐 했느냐 행정안전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의 이런 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이제 구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오픈베이스의 자회사 역시도 충분히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자회사가 수혜를 받는데 모회사도 가만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 보안 솔루션까지 진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구축할 거라고 하면은 이 자회사 모회사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같이 진행하는 곳에 한 번에 이렇게 맡겨버리는 게 속편하지 이렇게 여기저기 막 찔러서 구하는 거는 사실상은 또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베이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우리가 좀 이 데이터 센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충되겠죠. 거기에 대한 반사일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인사 뭐 정계 진출 가능성이라고 이게 뭐 적혀져 있긴 한데 네. 사실 이 정계 진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한줄평은 특정 인물에 대한 반사익 수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예. 이 과거에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뭐 굳이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뭐 정계 뭐 진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우리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나오면 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지만 나올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적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아, 예. 그리고 이게 특정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몇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분명히 과거에 이제 우리가 미국 대선으로 치면은 뭐 이 바이든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의 모멘텀의 기업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수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바뀝니다. 그래서 네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특정 인물이 한 몇 번 바뀌었어요. 바뀌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엮으려고 하면 또 다른 인물 갑자기 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은 뭐 사실 누군가가 뭐 정계 진출해가지고 특정 관련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과거에 뭐 엮였던 이력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엮으면 엮는 거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고 아마 좀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인물 이름은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나옵니다. 그냥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로 본다고 하면요.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기술의 종목들이 차트가 이런 걸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 뭐 하냐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내요.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조정해 주는데 뭘 지키느냐. 그러니까 보면 이걸 이평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네.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킨다라는 거는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방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 가격은 2,450원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450원 아래로 사실 뭐 오늘 장 중에 한번 들어왔을 때가 제일 베스트긴 했는데 다시 한번 주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450원. 네, 2,450원 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3,000원대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4,000원 정도까지는 이 현 저항권까지 열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욕심 좀 내보셔도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요. 네. 손절 가격은 지금까지 2,000원대를 지켜줬기 때문에 2,000원 지키는지 보시면서 가져가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AI 핵심 데이터 센터 조성 기대 여기에 수혜도 기대가 되는 종목 오픈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자 얼마나 많이 다 결혼과 관련돼서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말로 얼마나 많이 사랑해 뭐 이러면 다들 뭐 이제 뭐 죽을 만큼 많이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이 상남자들은 이제 좀 이제 비속어를 쓰죠. 이 비속어 쓰다 보니까 뒤지게 많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아 그렇군요. 자 종목명을 보면은 한번 보고 읽어보면 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디지캡 많이 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자, 무척 많이 사랑하는 종목 디지캡입니다. 자,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이 디지캡이라고 하면 DLM이라고 해가지고 이 DLM 솔루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런 유통 과정에 있어서 전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품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안전하게 관리 보호하는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DLM 이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이 LG 쪽으로도 이제 전자 쪽에도 DRM 서버를 뭐 공급했던 그런 모멘텀도 있는 기업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키워드를 보고 또 설명드리겠지만 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 이제 뭐 어쨌든 유통관에서 콘텐츠를 보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로 역시나 또 엮이게 될까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 엮으려면 엮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준비해 주신 내용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딥페이크 관련주의 차트 흐름 주목이라는 건 아까 사실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네네. 다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 관련주로서의 차트 흐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갭이 아니죠.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음봉으로 무너지는데 이동 평균선이 되었던지 전고점이 되었던지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키면서 꼬리를 달고 있다 보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디지캡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형적인 그런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관련 섹터의 차트들이 동일한 흐름을 만든다는 거는 보통 눌림목 이후에 또 2차, 3차 파동으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사실은 저는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단발성 이슈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 보안이라는 건 계속해서 중점이 됐던 부분이니까 딥페이크 때문에 보안주가 뜬다라기보다는 뭐 딥페이크라는 이슈로 단발성 이슈로 끝내놓고 나중에 보안 시장의 성장에 따라 다시 뭐 이런 반사익으로 연결된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뭐 그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일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가 조금 오히려 또 중요하다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자회사 브릿지 폴 인베스트먼트라고 있는데 이게 디지캠만 보고 솔직히 놓고 보면은 이 기업은 진짜로 뭐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에요. 사실상에 보안 섹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종목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끄집어다 이거 있어요라고 기업 소개를 할 만큼 뭐 있는 게 없는 기업입니다. 그냥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딥페이크라는 게 엮일 수 있어요가 끝이지 뭐 아까 뭐 오픈베이스처럼 뭐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없고 보통 기업에 뭐 다른 사업에 한 가지가 아니라 뭐 두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디지캡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정말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DRM 솔루션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TV 방송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실적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방송 솔루션은 다
실적이 안 좋은 추세다 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만 이 두 번째가 좀 이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레디큐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숙명여대에서 출생한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스타트업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이 의료기기와 이 기업의 의료기기와 약물 전달체 등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회사를 통한 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면은 이제 의료 섹터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로 엮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K-뷰티 열풍도 굉장히 불고 있는데 이 레빈큐브라는 기업이 이제 스킨 부스터 제품이라고 해서 이걸 출시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스킨 부스터예요. 누가 봐도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반사의 수혜주다.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또 피부 미용 관련해가지고 금속 유기구조체를 활용해가지고 항생제 없이도 피부 상처를 빠르게 치료하는 이제 원천 기술을 또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기대가 돼요. 하지만 레빈큐브라는 건 방금 말했다시피 숙명여대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장 기업이겠죠. 이 기업의 이 앞으로의 이 활동에 따라 가지고 지분을 투자했던 이 자회사. 근데 이 자회사 역시도 비상장이니까 결국에 누가 수혜받는다? 디지캡이라는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 진입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디지캡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면 알겠지만 늘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배웁니다. 자 보면은 과거에도 3,000원대를 터치할 때마다 뭐한다? 반등이 나오고요. 3,000 터치하니까 반등이 나오고 터치하니까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터치하니까 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아까 뭐다? 분명히 기능이 비슷해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 사실 디캡을 최근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이제 오픈베이스라는 종목과 비슷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음봉으로 눌리는데 뭐하고 있다? 이평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밑꼬리를 달고 있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 딥페이크 관련된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차트를 모두 다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얼마든지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자 디지캡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또 뭐 많이 3,500원까지 무너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저는 지금 3,700원이지만 그래도 한 3,650원 정도 딱 이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3,650원이라는 게 딱 이 이평대를 조금 지키면서 조금 더 위에서 마무리하는 구간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한 3,600원 정도 입을 벌려도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뭐 3,650원 아래서의 이런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터치를 하고 나면 3,000원을 터치를 하고 나면 단기적으로 뭐 두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1,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디를 봤다? 7,000원을 향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가격도 7,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2,500원 정도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면은 디지캡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분석을 통해서 디지캡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다른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꼽아 주셨던 오토엔 최고가 기준으로 38%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추가 전략 들려주실까요? 오토에 말했죠. 그냥 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같은 시에서 강력하게 상한가 갔잖아요. 네. 이거 뭐 내일 또 갭 뜬다고 하면 7,500원 저항 맞겠지만 만 원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늘 말하지만 기간의 차이지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수익은 알아서 제가 떠 먹여드리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이 강아지들도 기다려 훈련이 잘 돼 있으면요. 맛있는 간식 많이 먹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강아지로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 수습해주세요. 기다려를 잘하시면 제가 수익을 떠다 먹여드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홀딩, 자 홀드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오토엔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황해가지고요. 네. 자 강태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말 장안의 화제 하이브입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4분기부터 내년까지 꾸준한 비중 확대 그리고 위버스 구독 모델 통한 성장, 중국 앨범 공동구매 추가 감소는 제한적, 뉴진스 성장 둔화 우려 선반영 마무리.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엔터주 최근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엔터주 일단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소속 가수가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지, 이게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그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했는데 YG 엔터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쪽짜리 재계약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수 쪽은 YG 엔터테인먼트로 계약을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는 다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반쪽짜리 계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좀 얹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7년짜리 이제 7년 이후에 재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이들 보시면 뭐 모모랜드라든지 뭐 우주소녀, 뭐 업텐션 뭐 이런 그룹들이 해체를 했고요. 이제 올해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들이 재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또 그 엔터 업체에서는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추이가 그렇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1년에 앨범을 2개 내고요.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내고 낼 때마다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투어를 하고 하반기에 또 투어를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 쪽에 더 글로벌 투어가 일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크리스마스나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하반기에 몰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계절적인 성수기가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재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엔터주 중에 대장주 하이브에 대해서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리포트는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 30만 원 매수 유지로 공개를 했고요. 네. 제목 보시면 이제 진지하게 바닥을 고민할 때다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락 보시면 이제 4분기부터 내년까지 꾸준한 비중 확대 이제 최선호주 유지를 좀 진행을 했고요. 두 가지 약재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BTS가 완전체로 전환이 될 가능이 이제 기간이 지나면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전역을 하니까요. 예, 위버스에 대한 구독 모델 도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탕으로 성장 순환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재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진행되는 중국향 앨범 공동 구매가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그널이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에스파가 최근에 앨범을 수입일 때 냈습니다. 근데 네. 에스파에 대한 앨범이 마이너스 40% 감소하긴 했지만 최근 앨범 비중보다는 이제 전작 대비 좀 소폭 반등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즈나 보이넥스 투어나 투어스 같은 이제 그 남자 아이돌들이 2년차 때 이 앨범을 내는데요. 2년차 때 앨범 내는데 그 한 100만 장 정도가 판매가 됩니다. 근데 100만 장 정도 이전에 팔았었던 비교 속도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 100만 장 달성한 거와 지금 2년차 아이돌 그룹이 100만 장 달성한 거에 별 차이가 없다. 라고 보고 있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그 엔터사들에 대한 컨센서스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7%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해도 이제 추가 기울기는 낮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재에 대한 부분은 역시 이제 어도어 이슈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이 최근 이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이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쟁점 사항이
첫 번째가 이제 5년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직위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이건 이제 대표직 해임으로 인해서 일단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어두워만이 유일하게 레이블 가운데서 대표이사와 프로듀싱이 분리되지 않았었던 그런 업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이 그 관련된 해지로 인해서 이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000억 정도의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된 풋옵션 행사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리스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역시 이제 뉴진스가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인데 이거 역시 뭐 수사 결과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해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하이브가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게임 산업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해 주주들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배려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뭐 제목을 붙였는데요. 게임 사업에 역시나 여기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을 이제 접목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라고 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제 강력히 추진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최소 투자 비용을 들어서 좀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리포트에는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고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리포트에는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포트 설명을 들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들이 좀 네.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을 진지하게 바닥을 고민할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내용도 들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위버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M에서 하는 이제 DOU라고 하는 그 업체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모델이냐면 이제 팬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앨범 판매, 공연 소식 그리고 뭐 메시지 같은 걸 보내기 위한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형 그 밀착 소통. 아, 그렇죠. 네,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구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뭐 연예인들한테 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스케줄도 알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유료 아이템 같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창구로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SM은 DOU라고 하는 회사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로 좀 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 하이브는 이제 위버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거를 이제 갈증을 좀 풀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라인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리아나 그랜데나 뭐 헐리우드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영화 배우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들 다시 이제 이 관련돼서 좀 라인업을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뮤지컬 배우나 트로트 배우, 트로트 가수 그리고 스포츠 스타 등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하이브 쪽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 말고 제휴되어 있는 가수 말고 다양한 곳에 이제 이 라인업을 좀 구축한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BTS가 관건이죠. 근데 예. BTS가 내년 6월에는 모든 멤버들이 다 전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완전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전역을 했거나 이 복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뭐 지민 씨가 7월 19일 날 미니 솔로 앨범을 낸 것처럼 나온 분들마다 이제 미니 솔로 앨범을 출시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슈가 씨가 이제 그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으로 그러니까요. 좀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 주가를 볼 텐데요.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유지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0만 원은 지금 가격으로 보면 좀 비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BTS가 다시 재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버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아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쌓아놓으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발생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얼마만큼 뒤따라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5년, 26년에 대한 실적을 끌어와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1차적인 기술적인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21만 원이 최근에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구간대 보시면 이제 거래가 좀 됐었던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정도 선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뭐 21만 원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30만 원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제드리겠습니다. 네,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21만 원대까지 일단 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융 지주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2만 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했다. 주주환원 훼손 최소화 그리고 중장기 수익성 제고, 염가 M&A를 통해서 매수 차익이 8천억 원 발생했다. M&A 이후 연간 순이익 증가폭이 2,3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금융주가 조용한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뭐 연초부터 시작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정말 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증권, 금융, 증권, 은행, 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쩌면 이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리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행 쪽 관련돼서는 좀 우려해야 되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서 네. 이 과연 이게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금융 이 은행 업종에 있어서는 좀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이 얼마만큼 많이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데서 어떤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리포트 내용 우리 금융주주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2만 원 매수 유지로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제목 보시면 이제 스마트한 M&A다. 그래서 M&A 관련된 그 이슈에 대한 부분을 잘 제목에 뭐 곁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면 1조 5천억에 이제 동양생명과 ABL 그 생명을 인수를 했다. 그래서 28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동양생명과 ABL 생명을 자회사로 편입 의결을 했다. 그래서 취득 금액은 동양생명 75%를 1조 2,840억에 인수를 했고 그리고 ABL 생명 지분을 100%에 이제 2,654억에 취득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번 딜은 주주환원 관련돼서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그룹 관련된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리포트에 나왔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이상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여력에 대한 훼손이 최소화가 된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딜로 인해서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 관련돼서 예상 하락폭이 8BP 정도 된다. 이게 뭐 1조 자산일 경우에 8억 정도 손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염가 매수 차익, 이거는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 한 8천억 정도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 동양생명이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자본만 보면 약 3조 가까운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시총이 1조이기 때문에 PBR 자체도 0.3배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2023년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1조 10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이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저렴하게 인수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증가가 계속돼서 자본 비율 하락 영향을 일부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로 3분기 들어서 진행된 원화 인한
원화 강세로 인한 자본 비율 개선 폭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생보사 인수에 대해서 이 그 하반기 우리 금융 지주는 자본 비율이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 보시면요, 이 수익성도 개선, 목표 주가 2만 원 유지를 하고 이제 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딜의 조달 비용 관련돼서는 역시나 이제 ROIC, 투자 자본 이익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18%대다. 그리고 3%대인 조달 비용을 감안해도 전사 ROE 관련돼서 대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 자본 이익률이 뭐냐면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현금성 가치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인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삼성전자가 약 9.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동사가 18% 정도이기 때문에 자금 자체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자기 자본 이익률도 이제 그 ROE도 1년간 어떻게 수익이 계속 좋아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인수에 관련돼서 이제 순이익 증가폭이 2,300억 정도 그 내외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6조 원에 달하는 피인수 생보사에 대한 운용 자산, 그리고 그룹 내 계열사들의 운용 역량을 결합하면 전사적인 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번 딜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시너지에 대한 효과를 같이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평가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리포트에서는 한마디로 일 잘하네. 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2만 원의 목표가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리포트 바깥에 있는 이슈도 좀 짚어주실까요? 동사가 이제 최근에 증권사도 인수를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증권, 은행, 보험 다 이제 꾸렸다라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금융이 8월 1일 날 이제 우리투자증권 설립을 했는데, 우리투자증권 설립했을 때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을 합병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투자증권이 예전에 이제 NH농협의 증권을 팔았어요. 팔았지만 다시 이제 증권사로 발돋움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ABL과 동양생명을 인수하면서 일단 이제 생명보험사 쪽, 보험사 쪽에서도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은행과 같이 보험 연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방카슈랑스 관련된 투자도 이 사업도 본격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생명보험사 위치로 보면 동양생명이 6위 정도 하고요. 그리고 ABL이 한 9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5위 정도 순위까지 노릴만 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뭐 3대 금융사 중에 유일하게 동사가 은행 비중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나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약 70% 정도가 은행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있지만 동사는 90%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권 쪽이나 이제 보험 쪽으로 계속 늘리려고 준비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 중에 꼭 짚어봐야 할 점이 지금 금감원의 제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관련돼서 친인척의 이제 부당대출 의혹 관련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전임 회장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전임 회장이라는 거와 더불어서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승인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제 그 독과점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위 합병을 했을 때 1위 독점을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사는 뭐 9위와 6위 정도 순이고 이제 합병을 해도 5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가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2만 원 저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이제 어제가 기준으로 보면 한 PER이 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아.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5만 원도 결국에는 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뭐 16,960원이 최근의 고점인데요. 이 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해서 18,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언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16,000원 정도 되는데 18,000원까지는 기술적 목표가 보고 그 이후에 2만 원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9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 브리핑에서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29일 시간에 거래해서 7%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높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업종 전반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상장사 밸류업을 위해 증권사들이 부채보다는 주식 관련 자금 조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장외 주식시장인 KOTC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딴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배터리 화재 원인에 대해 충전량 자체와는 관계없는 셀 제조 불량,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라며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은 국내 최초로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개발자들과 비전 혁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4를 10월 미국 샌호제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354만 3천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왕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ERP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뭐 자동화 솔루션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이제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제 12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밝힌 바가 있고, 특히 이제 생산 능력 자체도 최소 100만 대 정도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동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확대 사이클에 맞춰서 이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 결국에는 지금 이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ERP와 그리고 이 스마트 솔루션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투자와 맞춰서 같이 성장을 하는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베스터데이라는 이슈를 좀 가지고 조금 더 움직임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고사양화되고 있고, 또 이제 SDV라고 하죠.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SDV와 함께 또 이 자율주행 차와 함께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부문에서 매출액이 2천억이 넘는 그런 성과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같이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결국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반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2021년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전에 뭐 매출액이 1.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00억대 정도였는데, 22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작년에는 18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000억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솔루션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여기서 사실 이 실적이 최고점이다 이러면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현대차 그룹에서 또 추가적인 이 투자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SDV와 자율주행 그리고 추가적인 이 스마트 솔루션 부분이 본격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앞으로도 좀 가파르게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미 실적으로도 보여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도 3분기 뭐 실적 부분을 조금씩 상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9만 원 최저점에서 26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하고 10만 원 중반대, 16만 원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좀 반납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실적 따라가는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꼬여있던 이평선들이 점점 좀 자리를 잡아가고 정배열로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배열로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가격은 현재가 부근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매수가를 잡아보자면은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시고 일단은 일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인 18만 원으로 잡아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만 5천 원으로 볼린저 밴드 하한선 혹은 이전 저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다시 깨게 된다면 하방으로 다시 열리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익을 챙긴 종목을 위주로 AS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유독 강호진 전문가와 AS를 여러 번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수익 챙기고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이유겠죠. 이 나노팀이 최고가 기준으로 15%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 테마들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수급이 갈 만한 곳이 지금 마땅히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으로 좀 출렁임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이 다음 이동할 공간을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 혹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로 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테마주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서 열폭주 방지하는 소재를 만들어서 실제로 25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에 독점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전혀 없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충분히 좀 같이 테마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목표가 이제 수익률이 15%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추세 뭐 5일 이평선이나 11일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자리인데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담스러운 점은 15,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도 15,000원 구간, 장중에는 넘어서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이번 달 들어서도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하지만 15,000원 구간에서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저항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15,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전량 수익 챙기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노호팀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데이가 열렸죠.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하반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4만 5천 원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피부 미용 시장에서 지금 대세로 등극하고 있는 스킨부스터 관련주 파마 리서치를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파마 리서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필러의 이제 하이 분류로서 볼륨을 채워주는 기능보다는 피부를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킨부스터 제품이 좀 출시되고 나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비만 치료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살이 갑자기 빠져서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 오젠트 파이스가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좀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GLP-1 치료제의 어떤 캐파가 본격적으로 좀 늘어날 것을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어떤 기조적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휴대용 셀럽들이 연하의 정자를 피부에 주입하는 미용 실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관련 내용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리쥬랄라는 파마 리서치의 주력 제품이거든요. 일단 이게 이제 그 구글 트렌드에서 8월 첫째 주까지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핫한 테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PLA, 필러 방식이 대세였는데, 최근 이제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PM 기반의 리쥬랄이 대세로 좀 바뀌고 있는 흐름이고, 국내 시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4% 고성장세 이어가고 있고, 국내 합산 매출이 지금 1,100억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리쥬랄의 성장세가 좀 되게 가파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리쥬랄의 어떤 인기에 힘입어서 이 화장품 사업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 전체 매출의 한 9% 하던 것이 2024년도 24%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지금 파마 리서치가 2024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현금성 자산이 한 206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12분기 평균 130억 정도의 영업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통관 유동성을 좀 기반으로 M&A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1230억,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 1000억, 밑에 보시면 부채도 거의 없고요. 유보율이 8,000%가 넘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튼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전일자 기준으로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2025년도 단기 순이익이 대략적으로 1,230억 정도 되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PER 대략적으로 한 20%는 충분히 좀 가능하기 때문에 한 2조 3천억에서 2조 4천억 정도의 밸류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흐름 좀 짚어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상장 당시의 고점 12만 원에서 2013년도에 좀 형성됐던
16만 원대, 고점 라인대는 이번에 좀 뚫어주는 모습이고요.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한 차례 이제 급등 눌림목,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 한번 고점 갱신 이후에 건전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현재가부터 16만 원대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 전 고점 라인대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대는 이제 기준선 라인대인 주봉상 기준선 라인대인 14만 원, 일체 목표가는 21만 원 보시는데 충분히 23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의 종목 파마 리서치였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파마 리서치는 몰라도 리주라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성장도 예상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4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원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LG 이노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이 신제품 아이폰 공개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만 쓰시잖아요. 그렇죠. 나 이번에는 좀 핸드폰 바꿔볼래 라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를 좀 돌이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혹은 실적 발표 전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중에 사실 애플은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강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엔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아이폰이라고 하는 카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이 관련주들은 지금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오늘 우리나라 지수 양대지수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은 4%에 가까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추세를 조금은 더 믿고 가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유는 결국 이제 아이폰 16인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 S 시리즈가 올 초에 AI를 탑재한 첫 번째 모델로서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충분히 역대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LG 이노텍 지금 가격에서부터 올해 7월 달에 기록한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흥 SEC인데요. 자, 4680 배터리 켄트커를 앞세워서 그야말로 전기차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린 기업입니다. 2009년에 전기차 부품에 소액을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매출이 35배가 뛰었거든요. 자, 지금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신흥 SEC. 자,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자신 있게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요즘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차 그 배터리 팩을 뚜껑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뚜껑을 만들면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켄트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SDI형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류 제어 장치라고 해서 원통형 배터리 전류 제어 장치를 미국 쪽에 납품할 예정에 있고요. 결국에는 삼성 SDI가 지금 GM이랑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모멘텀과 지금 삼성 SDI형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삼성 SDI가 GM과 합작을 해서 계속 만든다고 하고 GM에다가도 납품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네. 지금 배터리 켄트커인데 이 회사가 뭘 기술을 갖고 있냐면 배터리 폭발이 감지가 되면은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배출을 해주는 그런 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원래는 배터리 뚜껑을 만드는 회사고 원래 그 2차전지 처음에 랠리 나올 때도 이 회사는 온리 사업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네. 이 사업밖에 없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 이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현저하게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네. 가격적인 매력 충분하고 저는 이러한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그런 프리미엄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겠냐 밸류 프리미엄을 더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좀 가격적으로도 좋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 뚜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관련 모멘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현재 가격적인 매력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NC소프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호연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주가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NC소프트가 사실 본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좀 모자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일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것을 탈피하려는 모습들이 올해 그래도 가장 많이 보이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오전에 호연이라고 하는 신작이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의 다운로드 순위를 보니까 제법 괜찮은 지금 순위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리니지에 좀 의존되어 있던 이미지를 좀 탈피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수 대비해서 NC소프트가 약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히려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빠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과 기술적 반등을 좀 나타내게 할 명분이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 뭐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리니지라고 하는 대작을 뛰어넘을 만한 신작이 나오기에는 현재 게임 환경상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가격을 좀 이용해 본다면 저는 단기의 어떤 수익을 우리가 짧게 한번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NC소프트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하면 그동안 리니지 쪽에 지나치게 이 매출 비중이 좀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 신작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 평가받을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종가 매수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X 주셨는데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본부장님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고 다 좋은데 네. NC소프트가 BM 구조 자체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신작을 낼 때마다 계속적으로 잘 된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처음에는 다운로드 수 이런 게 좋았는데 결국에 돌아보면은 게이머들, 그러니까 유저들이 결국에는 이탈을 한다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신작도 기대감이 있고 사실 기존의 과금 구조와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리니지가 여태껏 보여줬던 이미지 블레이드 앤 소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론 앤 리버티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봤을 때 사실 유저들이 가장 실망했던 부분은 과금 구조였습니다. 이 과금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NC소프트가 과연 실적을 좀 이끌어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부정 의견 드렸고요. 사실 네.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크래프톤이라던가 넥슨게임즈, 넷마블 이런 게임주들 보면요. 대부분 지금 콘솔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던가 뭔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NC소프트는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좀 다른 게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과금 구조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결국에는 이어지는 리니지와 같은 게임 그 과금 구조가 저는 NC소프트의 주가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본부장님 말씀처럼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하기는 충분한 매력적인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인 반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구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과금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붙는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게임주 내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크래프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크래프톤은 아직도 여전히 좋고요. 네. 그리고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못했다라는 이유로 좀 급락이 나왔는데 기대감이 좀 컸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펄어비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종목 남았는데요. 이제 바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향후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만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 오토 에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X5로 갈렸어요. 네. 자, 이번엔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현대차가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 사실 오늘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120조 원 투자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생산량 증가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현대 오토 에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차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카는 중간에 걸쳐야 되는 상황이고 현대오포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2분기도 실적이 좋았고 하반기도 이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는 가운데 네. 현대차가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해줄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특히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MS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현대차가 BMS 관련해서 뭐 업데이트라던가 이러한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BMS 관련돼서 뭔가 규제가 나오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 현대 오토 에버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도 챙겨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종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뭔가 좀 강하면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의 시세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네. 중장기 관점으로 조금 모아가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약간 갸우뚱하시다가 X를 들었거든요. 왜 네. 그렇습니까? 일단 오늘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침에 이제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여겨졌는데 네. 장 중후반부의 해당 종목군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모두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나 캔들이 지금 은봉으로 전환된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마의 지속성이라든지 현재 강도가 조금 약한 상황이라 일단 이쪽에 대한 부분은 오늘 종가보다도 추후의 추세를 조금은 더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자율주행만으로 지금 움직인 게 아니라 어제 이제 현대 인베스터데이라고 하는 이벤트 때문에 같이 움직인 부분이 있기에 저는 오늘 종가보다는 추후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공략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세모 같은 네, X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이 종목은 최근에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대선을 이제 2개월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 텅스텐이라고 하는 이제 광물이 있는데 전 세계 생산량 중에 78%를 지금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 규제를 하게 되면 대체 생산할 수 있는 쪽은 우리나라와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바라보는데 우리나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 한미글로벌이 이 텅스텐이라고 하는 광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그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입을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이긴 하나 네. 워낙 이제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 미만인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저는 한미글로벌 지금의 종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 X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과거에 네옴시티 관련 대장주였는데 네. 요즘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또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상승 나왔던 것도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좀 뭐 시장 빠지면서 빠졌다가 지금 뭐 반등이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지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가 나오거나 트럼프 지지도가 올라가는 소리가 나와야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크라 재건이라든가 이런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외부 이슈를 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발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점. 그럼 그 이슈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떠한 뭐 이슈가 나와서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일 당장 이 이슈가 나올지는 약간 의문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이슈 나올 때 대응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X 드렸습니다. 한미 글로벌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시장이 기대했었던 엔비디아 실적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숫자 자체는 잘 나와줬습니다. 매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 컨센 상회했고요. 가이던스 역시 시장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 눈높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겠습니다. 서프라이즈는 맞지만 슈퍼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 블랙헬 출시 지연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 크게 밀렸는데요.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실망감 지수에 하방 압력을 넣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 현물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펼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일부 2차 전지 쪽에 대한 상승 확인이 됐고요. 밸류업 모멘텀이 있는 자동차라든지 금융주에 대한 상승도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2,66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이어지면서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7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는 코스닥 시장 확인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일부 바이오 종목은 버텨줬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강세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도 오늘 시장 안에서 시세를 이어갔다는 부분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0.85% 밀렸고요. 756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 실적 내용은 서프라이즈였는데 시장 반응은 거의 쇼크 수준이었죠. 특히 대만이나 일본에서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의 하락이 2에서 3% 정도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주들의 하락은 더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무려 5% 넘게 밀리면서 16만 9,700원을 기록했고요. 대장주 삼성전자 역시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0.19%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놨는데요. 어제 발표된 당일에는 주가가 다 강세를 기록했고 오늘은 본주보다는 우선주 쪽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아차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했죠.
현대차에 이어서 후발적인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1.9%대 강세권 움직임,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 일부 종목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KB금융이 1.28% 오르면서 86,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강세 시장 안에서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셀 3사 가운데 삼성 SDI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B샘플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관련된 뉴스가 부각이 됐었죠. 5.6%의 강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LG화학 역시 2.2%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갈 곳을 잃은 돈들이 향하는 곳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대 강세, 에코프로 쪽도 1.4%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일부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강세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HLB가 2%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엔캠은 1.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에서 3천당 제약과 리가캠 바이오의 주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중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클래시스는 0.39%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5만 원 선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고요. 아무래도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줄 하락이 있었습니다. 리노공업이 2.6%대 하락세, 그리고 HPSP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3.5%대 하락, 실리콘투도 오늘 6.7% 하락하면서 36,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 또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내일장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죠. 일단 오늘 시간에서도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IT 투탑 모두 지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내일 이제 이들의 반등세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와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반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어떤 단기 반발세를 이용한 단기 매매의 어떤 주체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즉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정말로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어제 이럴 거라면 왜 올랐나 싶은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이제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를 따라서 반도체 소분양주들 중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군들 어제 오른 거에 두 배 가깝게 지금 하락한 종목군들이 많은데 결국엔 지금 그들이 추후에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 회복의 주체가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니까 왠지 뭔가 기다리던 이벤트가 끝난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뭘까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반등이 나와서 이제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했고 해서 슈마콘부터 뭐 일제히 반등 나오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내일도 하락하게 되면은 그 반도체 수급들이 도대체 어디로 더 빠져나갈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수급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도 미국 증시 한 번 더 충격받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내일 국내 증시도 연달아 충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팔았는데 만약에 내일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이탈 나오면서 그게 어디로 가냐를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섹터를 확인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내일 네. 어느 섹터 봐야 돼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모멘텀과 명분이 확실한 쪽은 제약바이오인데 오늘 또 수급을 선택한 쪽이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지만 또 2차 전지를 또 선택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를 지금 봐야 되나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명분이 확실한 쪽을 좀 골라보자면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싶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유한양액,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등등 최근에 제약주를 이끌었었던 대장주가 현재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급락이 나오지만 않으면 저는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이 대장주들이 잘 머물렀을 때 지금 이들을 바라보고 움직일 만한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만약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그쪽에서 수급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대신 전제 조건은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이끌었던 대장주가 현재 구간에서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의 흐름이 유지되는 경우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중소형 주도 주목해 볼 만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생각인데요. 근데 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2차 전지는 지금 너무 안 올랐긴 해요. 최근에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좋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바이오들 간 거에 비하면 2차 전지는 정말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뭐 좋은 지금 환경이긴 한데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더 갈 곳은 어디냐. 만약에 내일 반도체가 추가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엔 지금 전기차 화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이벤트들이 다 모여있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2차 전지 지금 업황이 안 좋고 뭐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이끄는 섹터가 크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게임주거든요. 근데 게임주들은 지금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고 섹터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들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대장주들이 이끌어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일단 바이오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갈 곳이 없어서 2차 전지로 더 많이 왔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부 이슈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자율주행이랑 자동차 같은 경우 오늘 윗꼬리 달고 다 빠졌어요. 근데 오늘 전고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주들 보시면은 힘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엔솔이랑 SDI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좀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게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BMS 관련된 이슈를 기사화하고 이슈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이 되고 있고 SDI는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GM 합작 법인에 대한 4조 6천억짜리를 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보통 이제 삼성이 이렇게 뭔가 안 좋다고 할 때 투자를 많이 해요. 과거에도 원익 IPS랑 뭐 동진세미켐 지분 투자할 때도 그때도 반도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일부러 그때 투자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이 투자한다는 이유는 앞으로 돈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여건들이 악재 속에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만약에 반도체에서 빠지고 만약에 바이오까지 또 쉬어간다 그러면 그 수급은 저는 2차 전지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황 얘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2차 전지 쪽을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뭐 가격 매력 있으니까 그렇게 보자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중장기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해주고 2차 전지 좀 독려를 했잖아요. 충전소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2차 전지 이제 타지 마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고 보조금을 많이 줬는데 갑자기 전기차 이제 화재 나니까 타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정부는 이거를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와중에 지금 LG엔솔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SDI 같은 경우 뭐 투자를 하거나 BMS 관련해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그동안 전기차를 독려했듯이 정부에서 나서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로 보시기에 지금 적절한 가격대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도 2차 전지 이제는 봐도 좋겠다라고 이재호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내에서 좀 고민을 하시다가 명분 측면에서 그래도 바이오가 낫지 않나라는 말씀 주셨어요. 다만 대장주의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 이것이 중소형주의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전제 조건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